진짜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괜찮은데? 베니건스에는 계란이 없었던 것 같아. 맛있는데? 맛있어.
장난아니다. 맛있겠지. 손 진짜 많이 나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더라. 맛있지? 이거 되게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얼마큼 줘? 그냥 많이? 이거 먹을 거 남기고
This is perfect for your bougie tortillas. I still have to build up the scaffolds and take each bug out. Yeah. That's good. Yeah. You're having y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도자기 계속 했잖아요. 그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름이랑 가을이랑 두 번 했는데 여름 학기 끝나고 하필 딱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그때 못 보여드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개 같이 다 보여드리려고요. 제가 예전에 다녔을 때랑 유약이 완전히 다 바뀌어가지고 제가 처음에 유약을 발랐던 게 이 컵이었거든요. 요거는 제가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거 원래 유약이 분홍색이에요. 근데 구워서 나왔더니 이런 색이 돼서 나온 거예요. 아 맞다, 원래 유약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지? 이거를 되게 오랜만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색을 다 테스트해 본다는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색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한 거라 모양도 다 되게 완전치가 않고 색깔도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온 게 단 한 개도 없어가지고 아마 얘네들은 그냥 제가 앞으로 그냥 색깔 샘플로만 쓸 것 같고 실제로 쓰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짜잔! 제가 여름 학기 때 색이 다 제 맘대로 안 나오는 거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을부터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흰색 하나만 테스트하자. 그래서 화면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같은 색인데도 손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휠로 돌렸는지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또 갈색 흙을 썼는지 아니면 흰색 흙을 썼는지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실험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학기다 보니까는 모양이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나와가지고 너무 좋았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두 개만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걸린 다음에 몸이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휠 돌리기에는 힘이 너무 붙여가지고 흙을 이렇게 공기를 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체력이 되게 많이 들고 처음에 중심 잡기 할 때 올렸다 내렸다 할 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붙여가지고 얘랑 같이 세트로 해서 작은 그릇들 그리고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손으로 한 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결이 다 보이는 게 너무 진짜 예뻐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어요. 최애 그릇이 됐어요. 가을 학기 때는 제가 혼자서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스튜디오 이용권을 사가지고 저 혼자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발 같은 경우는 마르면서 밑에가 휘었어요. 다음 학기 때는 다시 수업을 듣는데 이런 것들은 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 가을 학기에 한 것들은 다 제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년 만에 또 크리스마스 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방금 또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올 한 해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제 채널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메시지를 처음 남겼었잖아요. 그때 제 채널은 실패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그때 이후로 제 마음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제가 사실 열심히는 하는데 왜 내가 이 채널을 계속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는 뭐랄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가까워진 그때 이후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랑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제 나름 용기를 내서 이전보다는 제 속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도 찍어보고 이것저것 좀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닿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들었을 때 조회수가 1000 뷰가 나오고 댓글이 하나 달릴 때와 조회수가 100이 나왔지만 댓글이 10개 달릴 때 어떤 때 내가 더 뿌듯하고 행복함을 느끼나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영상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건다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처럼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닿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인사는 여기까지 할게요.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고 내년에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